위에서 세 사람이 내려왔대요. 야! 한 판 더 하자! 어쩌면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. 다른 건 묻지 않을게. 선우와 관련이 있는 일이야? 그런 건 말씀 못해드려요. 저한테도 가족이 있어요, 어머니.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저 가족을 택해야 해요. 다신 저 찾아오지 마세요. 네 가족 잘 지켜. 나도 내 가족 지킬 테니까. 너 어제 삼촌 얘기했었지?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데? 좀 무섭게 생겼어. 나 무슨 쫄따도 있고. 선우는 어제 집에 안 들어오고 이상하긴 이상해요. 날 의심하는 것 같아요? 이제 그만둘 거야. 정신 똑바로 차리라 김성애. 네가 시키는 일 하면서 개처럼 굴었어. 지금부터라도 사람답게 살 거야. 내가 누군지 알잖아. 우리가 이젠 만날 때가 된 것 같은데. 누구야? 그냥 오빠 아는 사람.